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화입니다. 아마 가장 흔하게 하는 수술, 나이가 들면 참 많이 하시는 백내장 수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적절한 시기에 잘하면은요, 예후도 참 좋다고 하는데 그거 들어보셨죠? 요즘 실비에서 백내장 관련 보장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랜드의 강의 시간에는요, 이 백내장 수술은 물론이고 일상생활 속의 크고 작은 수술, 그리고 암, 뇌, 심장 쪽 수술까지 보장되는 알찬 수술비 보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라이프랜드의 강의 시간에 돈 걱정 내려놓는 수술비 보험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지는 코너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암에 집중 치료 가능한 보험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이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정말 효과가 좋다는 게 표적항암 치료비인데 이게 치료가 정말 비용이 비싸다고 해서요. 이어지는 코너에서 저렴하게 준비하는 방법까지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6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저희와 채팅 통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게요. 네, 그럼 보험플랜 119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으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술을 안 받게 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작은 시술부터 큰 수술까지 나이가 들면 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 비용이 걱정되시죠? 오늘 저렴하게 특히 유병자분들 수술비 보험 준비하는 방법 소개해 준다고 하네요. 안수현 전문가님과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최고의 보험을 찾아라! 네, 찾아서 시청자님께 전달을 하는 안수연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많이 하고 비싸도 걱정이 없는 수술 플랜입니다. 네, 많이 하면 보험료가 많이 들겠죠. 그리고 보험비가 많이 들고 또 비싸면 우리가 망설이는 게 바로 이런 의료비인데요. 그렇다면 수술비,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고민 잠깐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 환경들이 비슷할 텐데요. 집에 있는 시간에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요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요, 식사를 하면서도 휴대폰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독서를 제외하면 모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요즘은 독서 같은 경우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거는요, TV 보기, 그 다음은 유튜브 보기, 인터넷 쇼핑.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스마트 기계를 이용해서 보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내 몸에서 아마 눈이 아마 가장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내 몸이 천냥이라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이 안 좋아진다면 삶의 질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녹내장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녹내장 같은 경우는요, 10명 중에 7명은요, 안과에 다른 증상으로 내원을 했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발견이 되곤 하고 있는데요. 8.8% 정도는 내가 녹내장인 거를 알고 예측하고 병원에 가고 있지만 91% 정도는요, 전혀 예상을 못하고 이제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이런 녹내장, 사실 백내장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녹내장 하면 약간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조심해야 될까요? 녹내장의 고위험군입니다. 높은 안압이 있다. 평소에 약간 신경질적이다. 신경을 많이 써서 화를 많이 낸다. 그러시는 분들 안압이 많이 오르겠죠. 그리고 근시나
원시다 이런 분도 녹내장의 위험이 있습니다. 내 가족에 녹내장이 있다, 녹내장이신 분들이 있으신 분, 또 눈에 외상으로 인해서 다친 적이 있다, 그리고 내 각막은 남들보다 유독 얇다, 그리고 장기가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했기 때문에 눈에 영향이 있으신 분들, 또 당뇨나 고혈압 등 전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녹내장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2010년부터 20년까지 10년간에 보시면 통계적으로요, 40대 노인성 안질환이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새 배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40대 분들의 안과 질환이 증가할까요? 물론 이런 환경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은 좋지만 내 몸 건강에 있어서는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환경 이외에 내 몸 자체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뀌는 게 있죠. 특히나 눈에 관련돼 있어서는 우리가 백내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녹내장 같은 경우는 어떤 질환이나 내 환경에 의해서 생긴다고 하지만 이런 백내장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조심하고 건강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내가 나이 들어서 안 보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백내장 같은 경우는요, 수술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실손보험의 손해율의 큰 주범이 바로 백내장 수술입니다. 저희 어머니 경우를 한번 보면은요, 어머님이 저를 도와주신다고 설거지를 하십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깔끔하지가 못해서 제가 다시 하고, 이렇게 청소를 도와주신다고 해도 제가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눈이 안 보이셔서 못 하셨던 거였어요. 백내장 수술을 하신 이후에는요, 지금 이제 저보다 눈이 시력이 더 좋아지셔가지고요, 너무너무 청소를 잘 도와주십니다. 그만큼 이런 백내장 수술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100세 시대를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정말 한 번쯤은 안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백내장 수술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백내장 수술에 있어서 저희 어머니께서 실손보험 처리를 하셨을까요? 실손보험이 있으셨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70대십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실손보험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실손보험 연령별 가입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요, 20대 분들은 76%, 그리고 40대 분들도 70%가 넘습니다. 하지만 정작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는 60대 분들은 46%밖에 안 되고요. 70세 이상 분들은 9%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나중에 언젠가는 한 번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백내장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수술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수술비부터 준비하자. 오늘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럼 언젠가는 꼭 많이 할 것 같은 이런 수술비를 준비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40대 분들 제일 많이 하는 수술 치액입니다. 2위 자궁절개, 3위 일반 척추 수술비, 백내장이 4위네요. 50대 분들 1위가 백내장입니다. 60대 분들 역시나 백내장입니다. 치액이 2위고요. 치액이 4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란색만 보시면 한국인의 제일 많이 하는 다빈도 1위 수술은 백내장인 거는 누구나 아실 거예요. 2위는 바로 치액 수술입니다. 그렇다면 1위, 2위만 준비한다 하더라도 내가 수술비의 절반을 준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오늘의 플랜을 준비하신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지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 나이별로 많이 하는 수술을 예시해봤습니다. 여성분들 45세 치주 수술 많이 하십니다. 그럼 100만 원 보장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요실금, 사실 요실금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많이 하신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안 하신다고 하고, 물론 개개인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요실금 수술 100만 원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갑상선, 사실 백내장 다음으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갑상선입니다. 갑상선은 많이 진단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결절로 인해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잉진료 때문도 있고 또
워낙 다빈도 질환이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런 손해율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불과 1, 2년 전에 비해서 이런 갑상선 수술 한도를 많이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받았다면 지금은 뭐 100만 원 이렇게 줄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갑상선 수술 결절 수술을 하신다 하면은 300만 원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백내장 60대 만약 백내장 수술을 하셨다 그러면 한쪽 눈당 90만 원입니다. 그러면 두쪽 양쪽 눈을 하신다면 90만 원, 90만 원에서 180만 원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관절염, 인공관절. 사실 나이 들면서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눈과 멀쩡한 다리가 필요하겠죠. 다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멀쩡한 다리가 있어야지 많이 걷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불행일 거고요. 그래서 70세 이상의 분들은 정말 치아와 이런 인공관절과 눈에 있어서는 정말 필수 조건으로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만약 관절염으로 인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다. 그러면 310만 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심사보험에 있어서 인공관절 수술비를 보장할 때 보장금액이 얼마였나요? 대부분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플랜은요. 간편심사 보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10만 원을 보장하는 겁니다. 수술할 때마다 310만 원을 보장할 수가 있는 게 오늘의 플랜 내용이고요. 또 관절염 수술을 하셨다 그러면 110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봤습니다. 만약 수술을 한 번씩 다 한다 보면은 1,520만 원에서 플러스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성분 역시나 여성보다는 남성분들이 치질이 많이 있으시죠. 치질 수술하신다 하면 100만 원 보장받으시고요. 의외로 남성분들이 사무직도 있으시지만 50세 이후에는 전립선 고장 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 수술하신다 그러면 암이 아닙니다. 이런 단순한 전립선 수술에 있어서 50만 원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대장암은 정말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런 보기도 그렇고 쉽게 걸리는 한국인 남자분들 특히나 술과 이런 흡연으로 인해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대장암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만약 대장암 수술을 하셨다, 관열로 하신다고 하면 1,000만 원, 비관열 수술을 하신다고 하면 600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이신 분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이런 가장의 무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졌다. 그래서 협심증 진단을 받으셔서 스텐트를 삽입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회당 60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오늘 보장 내용이고요. 백내장 수술하셨다 하면 각각 또 90만 원씩 해서 18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오늘의 보장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의 보장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제3항보험금이 주기하기 위해서 2,000만 원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3대 질병 관열 수술입니다. 물론 관열이라고 하면 피를 보는 수술이긴 하지만 이 관열 수술에는요. 복강경 수술이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정말 절개해서 하는 수술만 관열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입니다. 여기에서 심장질환이란 심부전과 부정맥을 포함한 심장질환입니다. 만약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급성심근경색과 이런 허혈성 진단금만 쓰셨다면 부정맥과 심부전까지 되는 이런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각 1,000만 원씩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암 관련해서 이렇게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갑상선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지금은 보장이 축소가 됐지만 오늘의 플랜에서는 회당 300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내장 앞서 말씀드렸죠. 녹내장 만약 수술을 하신다. 실제 비용은 한 뭐 300만 원, 400만 원 들지만 오늘의 플랜 내용에서는요. 위병자 보험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녹내장 수술을 하신다 하면
500만 원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사실 관절염 같은 경우는요, 남녀 불문하고 많이 걸릴 수가 있는 질환이지만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관절염 많이 수술을 하시고요. 또 백내장, 또 치액 수술 같은 경우는 회당 100만 원씩 보장을 받는데 치액 같은 경우는 재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한 번, 두 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실금 수술 연간 이래로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관절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회당 310만 원씩 보장받으시는 거예요. 31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 아니고요. 310만 원을 회당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사실 50대 이후에 요즘 같은 경우는 먹는 문화가 많이 발달돼서 30대 분들도 많이 건강검진해서 용적 나오시는 분들 많이 있으십니다. 폴립 나오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만약 내가 3대 기관이나 9대 기관에 폴립이 나왔다 이렇게 용종을 제거했다 하시면 30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 내고 이렇게 적어도 최소한 1년에 한 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험료를 확인해 보시면은요. 30대 분들 만 원대입니다. 만 원대 보험료로 한 달에 사실 만 원으로 우리가 시장을 보려면 어떤 걸 살 수가 있을까요? 요즘 과일을 사더라도 보통 만 원입니다. 이런 만 원대의 보험료로요. 내가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30만 원씩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40대도요. 2만 원대의 보험료로요. 용종 제거할 때마다 이렇게 30만 원 보장받고 그 이외에 암뇌, 식뇌 관련된 수술비나 그리고 백내장 수술, 치액 수술, 뭐 인공관절 수술 계속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50대 분들은 특히나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남성분들 3만 5천 원대, 그리고 여성분들 3만 원대. 사실 3만 원대 보장 내고 1년에 30만 원 이상 보장 받으신다면 이거야말로 10배 이상의 보장의 효과인데요. 이거야말로 가성비가 되는 플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60세 분들입니다. 60세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건강검진 하시면 어떠한 거라도 이제 진단을 받거나 수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으십니다. 특히나 60세 이후부터는 백내장 수술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보험료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오늘의 플랜 내용인데요. 한번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보장 내용은요. 30세부터 75세까지 준비가 가능하신데 사실 유병자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와 있지만 75세도 보장 내용이 크다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75세 같은 경우는 사실 보장을 준비하려고 보면 고작 뭐 50만 원, 30만 원이 잡니다. 하지만 오늘의 플랜 내용에서는요. 100만 원대로 인공관절비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암내심 같은 이런 기본적인 수술비는 기본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암수술, 또 뇌혈관 수술, 이런 심장 혈관 관련 수술은 기본으로 받을 수가 있으시면서 생활질병이죠. 치액이나 백내장, 가장 많이 하는 백내장 수술, 치액 수술, 또 인공관절 수술까지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우리가 100세를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술비를 갖고 가셔야지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100세를 살려면 밝은 눈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건강한 다리를 갖고 계셔야 되고요. 또 내 몸 안에 건강을 했을 때 개선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수술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수술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보장 같은 경우는요. 간편신사입니다. 3개월 안에 의사가 입원하자, 수술하자, 다시 검사하자 이런 의견만 없으시면 되는 거고요. 2년 안에 수술하자, 입원하자. 하지만 이 2년 안에 수술이나 입원을 하셨다 하더라도 경미질환에 대해서는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나 내가 백내장 수술을 6개월 전에 했는데 1년 전에 했는데 이런 분들이 다시 수술을 할 경우에 하고 싶은 때 보험 가입이 되나 생각하시면 아마 심사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번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들은요. 눈 쪽으로는 보험 가입이 힘드세요. 하지만 오늘의 플랜 내용에서는요. 1년만 경과하셨다면 다시
백내장에 관련돼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내에 암이나 간경화, 투석이나 만성 신장 질환만 아니라면 지금 백내장, 제일 많이 하는 백내장과 치액 수술, 그리고 인공 관절 수술비를 310만 원을 갖고 가는 이런 플랜에 대해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면서 어떤 보장을 준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면 생각하시는 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요. 사실 보장이라는 거는요. 내가 많이 받으면 좋기는 하지만 보험사 같은 경우는 많이 받을수록 점점 문턱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줄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요.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 예정입니다. 지금이 바로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가 가진 실비에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한다는 그 백내장 수술 보장받기가 좀 까다로워지고 보장 금액도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아예 새롭게 가입을 하게 되는 4세대 실비에서는 백내장 보장 안 된다고 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수술비 보험 더욱더 주목하시기 바라고 특히나 4, 50대 넘으신 분들은 거의 다 알고 보면 보험에서는 유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병자분들께 저렴한 수술비 플랜 소개해드렸어요. 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로 유병자 수술비 보험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게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백내장을 포함해서 이런저런 수술 내가 살아가면서 받을 때마다 매번 중복 반복 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 유병자라고 보장을 조금만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중에 있는 보험들 중에서 보장 자체도 크다고 하니까 백내장 하나만 고민이 되셔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6번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보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문자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방송 보시고 관심 있으셔서 실시간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1782님께서 자, 안수현 전문가님의 강의 보시고 수술비 관련한 질문 주셨습니다. 이 수술에도 종류가 참 많은 것 같은데 관혈 수술, 비관혈 수술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자, 전문가님, 수술의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이건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네, 수술마다 이제 의료기술의 발달함에 따라서 예전에는 이제 눈으로 쬐서 피를 보는 관혈 수술을 많이 했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수술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를 안 보는 뭐 초음파를 이용해서 하는 수술, 이렇게 비관혈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 상태에 따라서 관혈 수술이 유리할지 아니면 비관혈 수술이 유리할지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의 의료 환경을 본다면 관혈보다는 비관혈 수술 쪽으로 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만약 내가 갖고 있는 게 이제 관혈 수술만 갖고 있다면 비관혈 수술도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앞으로 비관혈 수술이 만 필요하고 관혈 수술은 전혀 안 하냐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관혈과 비관혈 수술 둘 다 준비하시면 내 상황에 맞게 처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칼을 대는 수술 그리고 칼을 안 대는 간단한 수술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수현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자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어지는 코너 테마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든든한 보장 표적 항암 치료라고 합니다. 이 시간 신경은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기 보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저희 맞습니다. 보험 플랜 119에도 암보험이 많으신데도 표적 항암 치료 알아보겠다고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네, 맞아요. 네, 뭐 표적 항암 치료 뭐 일단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좀 최신 치료 같은데 세상이 좋아지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요새 새로운 치료 기술이 너무 많아서 예전에 뭐 항암 치료하면 방사선 약물 이렇게만 됐는데 지금 표적 항암 시대도 또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만 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표적으로 해서 방사선도 세기 조절을 하거나 양상자 치료 뭐 이렇게 치료 기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문의가 제일 많이 오는 게 표적 치료 이 보험 문의가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나도 만약에 암에 걸렸을 때 좋은 치료를 좀 부담 없이 받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잖아요. 네네. 지금 보니까 암이 감기 같다. 뭐 그만큼 뭐 어떻게 됐다는 건가요? 암이 그렇게 심각한 질병이 이제는 아니라는 걸까요? 심각한 질병일까요? 아닐까요? 너무 심각하죠. 네. 옛날에는 암에 걸리면 저희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혹시 아나운서님 이제 암이다. 아나운서님이 암이다. 그러면 뭐가 제일 걱정되세요? 일단 생각하기도 싫지만 뭔가 돈 걱정, 가족들이 이제 저를 걱정하겠지만은 지출이 이제 좀 클 것 같으니까 네. 치료비 걱정이 가장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여기 통계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자, 예전에 사실 암에 걸렸다 그러면 사실 저희 이제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 딱 그러면 아빠 돌아가시는구나 이 생각하고 6개월 있다 돌아가셨어요. 정말 한 20몇 년 된 얘기인데 네. 예전에는 정말 암이다 그러면 죽음 이게 바로 연결됐었는데 제가 이 보험업계에 있은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암이다 그러면 죽음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재발이 많거나 치료비가 걱정되는 게 더 많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또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죽음보다는 또 이제 치료를 하는 걸 옆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큰 질병으로 돼 있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상황도 많이 보기 때문에 가장 큰 두려움은 첫 번째가 치료비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제 가족인데요.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가족에게 미안하다? 그거는 결국은 또 따져본다면 그건 돈이면 해결이 됩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사실 돈이 많이 있다면 치료도 쉬워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족에게 미안할 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를 하나 보면요. 그걸 뒷받침해 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치료비죠. 치료비가 간암이나 이제 췌장암 폐암 뭐 이런 쪽에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췌장암이나 이제 간암 같은 경우는 치료비가 거의 한 7천만 원 가까이 들어요. 굉장히 많이 들죠. 근데 그 치료비를 이제 다 충당할 수 있을 만큼 보험 가입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암에 걸리면 보험회사에 이제 진단서 이런 서류를 내면서 청구를 하잖아요. 그럼 청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평균적으로 2천만 원대밖에 되질 않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암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거의 이제 없으신데 이분들이 이제 2-3천만 원 정도만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질문을 아까 딱 받았을 때 죽는다는 생각보다는 저도 이제 방송에서 전문가님들 말씀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죽는다는 생각보다는 치료비 걱정 앞섰는데 역시나 치료비가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요, 그 암에 걸렸을 때 치료를 할 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자, 암에 딱 걸리면 예전에는 정말 이제 암에 걸리면 사실 병원을 이제 가요. 첫 번째 병원을 가서 내가 암이야 이러면 깜짝 놀래요. 그리고 두 번째 병원을 가서 정말 암인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디서 수술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전의 치료는 거의 수술이 다였습니다. 수술을 못하는 경우는 사망이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요. 수술은 20%고 항암치료가 거의 80%를 차지하게 되는데 항암치료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졌고 신기술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혹시 아나운서님한테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항암치료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항암치료 하면은 옛날에 드라마에서 보던 항암치료 보면은 머리 빠지고 살 쭉쭉 빠지고요. 보기만 해도 너무 안쓰러운 그런 모습이 전 떠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항암치료가 바로 이제 1세대 항암치료라고 그래서 항암제가 주사제나 약으로 이렇게 투여가 되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사멸을 시켜야 되는데 암세포만 사멸시키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그 일반 세포 있잖아요. 일반 세포까지 같이 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몸에 다른 세포까지 죽기 때문에 머리도 빠지고 여러 가지 질병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 기술들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2세대 항암 치료가 나와 있는데 2세대 항암 치료는 바로 이제 표적 항암 치료예요. 예. 근데 이 치료는 세포마다 이제 각각의 모양새가 다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색으로 표시한다, 빨주노는 노초 파남보 색으로 표시한다 했을 때 암세포가 뭐 파란색이다 라고 하면 이 표적항암치료제가 막 따라가서 파란색만 찾아가서 죽입니다. 너무 그럼, 좋네요. 네, 일반 세포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고 항암제를 맞고 그 다음날 바로 일상생활을 복귀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편안한 치료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또 이제 문제점이 우리 코로나도 이제 델타 변이, 막 변이가 막 생기잖아요. 근데 항암, 암세포도 변이가 생겨서 색깔을 자꾸 변한다던가 아니면 빨간색 뒤에 내가 빨간색인 것처럼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런 표적 항암제가 얘는 파란색이 아니고 빨간색인가 보다 해서 얘를 죽이지 못해요. 그러면 암이 진행이 멈춰야 되는데 다시 재발을 한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또 우리나라 의료 기술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3세대가 나왔습니다. 자, 3세대는 어떤 치료냐면 우리 몸에는 항상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가운데서도 나쁜 균들이 계속 들어와요. 암세포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내가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암세포, 나쁜 균을 다 잡아먹고 있거든요. 근데 암이 발생했다는 거는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입니다. 그래서 이 떨어진 면역 기능을 약을 투여해서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를 계속 잡아먹겠죠. 그러고 재발을 할 수도 없고 또 이 면역 치료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암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훨씬 더 일반인보다도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이런 신기술입니다. 와, 제가 기억한 건 정말 그 옛날에 1세대 치료법이었고 이제 2세대를 넘어서 3세대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돈만 있으면 정말 좋은 치료 받아보고 싶은데 최근에 또 저희가 새로 나온 신기술에 어떤 게 있을까요? 신기술이 또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데 자, 두 번째 신기술입니다. 이제 항암 치료 하는 거 외에 이제 방사선 치료인데요. 방사선 치료는 정말 이제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게 방사선 치료인데요. 이 방사선을 암 있는 부위에서 쫙 쏘이게 되면 그 암뿐만이 아니고 밑에 몸을 다 통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피해를 끼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장기에서 출혈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치료 아니면 다른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게 바로 방사선 치료인데요. 요즘에는 그런 방사선 치료 말고 양성자 치료 그리고 세기조절 치료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기조절 치료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을 몸을 통과하지 않고 딱 종양만 닿게 그렇게 세기를 조절을 해서 하기 때문에 주변 장기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부작용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는 치료가 바로 이제 세기 조절 치료입니다. 그럼 이거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겉으로 봤을 때 암 환자인지도 다른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모릅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네.
세기 조절 말고 양성자 치료라고 또 하나 있는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네.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특정 아직은 두 군데 이제 병원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두 군데 병원에서 치료가 아주 예우가 좋은데요. 이 양성자 치료는 뭐냐면 방사선 치료의 일환인데요. 우리가 방사선 하면 몸에 안 좋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방사선이 그쵸? 몸에 계속 잔류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방사선을 쓰지 말아야 하는데 방사선 치료는 계속 잔류돼 있어서 없어지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런데 양성자 치료는 그런 치료가 아니고 이제 핵폭탄처럼 수소폭탄의 원료가 바로 양성자인데요. 양성자를 암세포에다만 빵 쏘는 거예요. 그러면 핵폭탄처럼 빵 하고 터지면서 걔만 암만 딱 소멸이 돼요. 그리고 방사선은 바로 그 자리에서 소멸이 되기 때문에 잔류되어 있는 방사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회복이 빠릅니다. 옛날에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그런 치료들이 네.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내 암보험만 좀 그대로이면은 좀 속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2세대의 치료법 중에 표적으로 딱 그 암세포만 공격하는 네. 표적항암 치료 있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도입이 되고 나서 실제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럼 그 암 환자분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좀 바뀌었겠네요. 굉장히 다르죠. 네. 그 예전에는 암하면 정말 죽음 이렇게 그쵸. 생각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표적항암 전과 후가 확연히 틀려졌는데요. 표적항암제가 나오기 전에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입원 날짜를 기다렸다 받아요. 바로 입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또 며칠 입원했다 퇴원을 하면 일상에 복귀하기가 회복하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었죠. 그런데 표적항암이 나온 2세대 표적항암 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뭐 진단은 똑같이 병원을 찾아가서 받겠죠. 그런데 입원을 하지 않고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링겔 주사 맞듯이 누워서 링겔 하나 맞거나 서너 시간 맞거나 아니면 매일 약을 복용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뭐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고통도 전혀 없고 퇴원하는 것도 아니고 통원해서 하루 그렇게 뭐 직장인 같으면 월차 하루 쓰는 거죠. 그렇게 쓰고 치료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내가 회사에 가서 직장을 그만둘 필요도 없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암은 이제 거의 뭐 치료 완치 가까운 질병이 됐고 사실 어떻게 보면 돈만 있다면 감기보다도 더 쉬운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있죠. 돈이죠. 네, 맞아요.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은 정말 네. 뭐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남들 모르게 그냥 병원에 통원을 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표적항암 치료를 만약에 제가 받게 되면은요. 네. 뭐 몇 번을 받게 될 것 같은데 한 번 받을 때마다 얼마 정도 들어요? 자, 돈이 가장 문제인데요.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 그 암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실 때 난 돈이 얼마 안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몇 백만 원밖에 안 들었어. 그런 분들은 뭐예요? 그건 뭐냐면 네. 이제 의료보험공단에서 산전특례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치료비의 10분의 1만 병원비를 내면 됩니다. 중대질환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백만 원밖에 들지 않아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급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토하는 항암치료를 한다던가 수술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저렴하게 되는 거지 뭐 제가 말씀드린 표적항암제 이런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손이 있으면 다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표적항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통원을 해요. 그러면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통원을 하면 30만 원 받는 게 최고로 받는 게 다예요. 암에 걸렸는데도 그쵸? 3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요? 네. 진단비 받으면 되지만 진단비 네.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표적항암 치료제 얼마일까요? 제가 보면 이제 표적항암은 유방암, 폐암 이런 쪽에 굉장히 특효약이라고 많이 나와 있는데 폐암에 가장 좋다는 1회사정이라고 있어요. 1회사정은 매일
고혈압이나 당뇨약처럼 하루에 한 번씩 살아있는 동안 사실 연명치료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꼬박꼬박 매일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이 한 알에 무려 5만 5천 원이에요. 조그만 알약 네. 하나에 5만 5천 원이요. 네.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네. 근데 이게 1년이면 1980만 원, 만약에 3년이면 거의 6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와, 그러면은 저희 실비로도 통원으로 치료하면 30만 원밖에 못 받고 치료비도 감당이 안 되는데 생활비까지 생각을 하면 가족을 위해서라도 준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 보험을 그리고, 네. 어떻게 좀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런 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네. 보험을 또 이제 암진단비 이렇게 해서 뭐 표적항암 치료비 5천만 원하고 네. 암보험으로 진단비를 준비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암 진단비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표적항암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네.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암 진단비 같은 경우 5천만 원을 준비하면 비갱신후 남자분, 50세 남자분이 준비하려면 보험료가 11만 3천 원을 납입하셔야 되고요. 아유, 매월. 이게 부담돼요. 부담스러워서 네. 긴 갱신형을 찾게 돼 있습니다. 긴 갱신형을 찾게 되면 20년 갱신일 때 5만 1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표적항암제,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다른 보험도 납입하고 있고 그러면 또 진단비만 다 되는 거 하면 좋지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표적항암제, 그 치료비에만 필요한 표적항암제로 준비를 하신다면 그 치료비는 14,000원이면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와, 보험료가 거의 10분의 1로 뚝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 그러면은 그 2세대 표적항암 치료? 여기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들로만 좀 네. 골라주셨다고요? 네, 오늘은 네. 이제 세 군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보험은 표적항암은 다 전보험사에 안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다 나와 있죠, 사실. 네. 네, A사, B사, C사를 준비해봤는데 표적항암 약물 허가치료비는 5천만 원이고요. 항암 방사선, 그냥 구토하는 방사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항암 방사선 치료비 준비해보고 암진단비, 뭐 이런 치료 안 하고 진단만 받았을 수 있는 암진단비까지 암세기조절 그리고 양성자까지 이렇게 비슷한 담보로 봤을 때 A사, B사, C사 중에 이렇게 담보가 보이잖아요. B사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좋은데요. 표적항암 양성자 치료가 4천만 원을 제일 높고 그리고 로봇, 요즘 로봇 수술비가 치료비가 굉장히 비싸다가 나와 있잖아요. 로봇 수술비까지 보장이 되는 제일 좋은 조건은 B사고요. A사 같은 경우에는 표적항암만 떼고 방사선 쪽에는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장이 제일 나쁜 곳은 A사, 좋은 곳은 B사, 그 중간에는 C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표적항암 치료가 괜찮게 보장이 잘 들어가 있는 곳만 네. 세 곳을 추려 오셨잖아요. 네. 자, 보험료를 한 얼마 정도 내야지 이런 보장을 좀 추가해 갈 수 있을까요? 비싸게는 제가 준비를 안 했겠죠. 네, 이 보험은 네. 제 20년 갱신이고요. 네. 그리고 표적항암은 전보험사 비슷하게 다 10년 갱신으로 표적항암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보험료 측면에서는 이제 40세 같은 경우는 남녀 보통 만 원에서 2만 원대 이렇게 준비가 가능하신데 보험료 측면에서 쭉 보시면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기 때문에 눈치채셨을 거예요. C사가 가장 보험료가 저렴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근데 이제 60세 남자분 같은 경우만 B사가 조금 더 저렴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A사 같은 경우는 보험료도 저렴하지 않은데 보장도 별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장단점을 비교해 본다면은 네. 그래도 이게 보장이 다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표적항암 치료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또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A사, B사, C사 분류를 네. 해봤습니다. A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보장은 이제 별로고요. 사실은 양성자하고 세기조절 이 부분이 없다라는 게 나쁘고요. 그리고 납입면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다른 보험사는 3대 질환의 납입면제가 되는데 암만 납입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리고 B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습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비까지 되고요.
양성자 치료도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많은 4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납입 면제가 되는 보장이 3대 질환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질환도 다 되는데 그중에 고혈압으로 합병증 생겨서 진단만 받아도 납입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가장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을 따지자면 물론 이렇게 많은 거를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많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보통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가 저렴한 게 가장 장점인데요. 단점은 표적항암 치료제가 보통 1년이 지나면 100%를 줄 수 있는데 B사나 뭐 C사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야 10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암, 내 보험이 부족한 걸 확실히 알았잖아요. 네. 다 추가하면 좋겠지만은 그게 어려우니까 하나만 딱 골라가지고 추가를 좀 권유를 하시자면 어떤 거 골라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플랜은 분명히 암보험이나 뭐 보험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추가 보험이에요. 그래서 보험이 너무 비싸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적당한 보험에 보험료가 저렴한 게 가성비가 좋은 보험이잖아요. 그런 가성비를 따졌을 때 저는 B사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보험료의 여력이 조금 있어서 사실 돈 만 원대 안쪽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 난 여력이 좀 있다라고 하신다면 B사를 선택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가성비를 선택한다면은 보험료가 저렴한 보장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나는 이 가성비도 그렇지만은 최신 치료에 대한 보장 확실하게 받고 싶다 그러면은 연락 주셔가지고 보장에 집중하는 보험 한번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평균 2천만 원 정도인데 암보험 진단비 그것만 가지고는 택도 없으시다고 하니까 표적항암 치료를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암 치료 추가 보장 준비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신경의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A 시간 함께했습니다. 전화번호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요, 02-3953-2666번과 함께 무료 문자 보냅니다. 013-3366-0110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실시간 문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 열어볼게요. 8288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분이요, 부끄러워서 아직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줍게 좀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 치질이 생겼는데 최근 들어서 더 심해지셨다고 합니다. 실손보험은 있는데 제가 다른 보험이 필요할까요? 병원 가기 전에 보험을 준비하고 싶은데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마침 안수연 전문가님께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부끄럽지만은요, 지금 이 치질을 앓으시는 분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뭐 다 통틀어서 도움될 만한 정보 좀 주시죠. 네, 다행히 실손보험은 갖고 계신다고 하지만 일단 그 항문 쪽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 보장을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병원 가시기 전에 만약 수술을 대부분 하시잖아요. 항문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야지만 이제 완치되는 경우 많이 있기 때문에 수술 준비를 좀 하시고 병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뭐 아픈 게 죄입니까? 특히나 그렇죠. 항문 같은 경우는 정말 치료를 늦추시면은 더 금방 할 수술을 더 크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 가시기 전에 반드시 보험 준비하시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끄럽다고 외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수술비 보장을 준비해 놓으시고 병원 가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다음 메시지는 176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분이 심방세동으로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심장 쪽이 또 아플까봐 걱정인데 제가 지금이라도 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좀 유병자분이 연락을 주셨네요. 자, 신경의 전문가님, 심장 쪽이 이미 아프셨어요. 수술을 한번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심장 쪽에 대한 보험 가입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심방세동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 진짜 아프셔서 수술하신 분 맞으시네요. 심방세동은 이제 저희 쪽에는 이제 부정맥 쪽의 보험에 해당이 되는데 이 보험은 가입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죠. 3년 안에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뭐 3개월 안에 이번 수술해라 의사가 뭐 이런 새로운 진단 내리지 않으셨으면 되고 또 뭐 2년이나 3년 안에 입원 수술 없으시면 되고 5년 안에 암이나 중대 질환
없으시면 되는 조건들이 좀 있어요. 근데 대충 이 조건이 좀 맞으신다면 저희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조건에 맞는 보험을 심장 쪽 다 보장되게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325 조건, 유병자 보험의 조건에 통과만 되신다면은 이렇게 심장 쪽에 질환이 이미 있으시고 수술력이 있으셔도 충분히 건강체처럼 보장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도 유병자 분들이실수록 더욱더 보험 관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6번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보릅니다. 013-3366-0110번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그럼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